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발안지고 시동 거시고요. 50km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려야 되겠죠, 그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키시고. 기어는 중립까지는 넣으셔도 됩니다. 기어 중립까지 넣으셔놓고 기어 잡고 계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출발할 겁니다. 차가 나오는데 나가시면 실격됩니다. 자, B코스는 지금 A코스 역방향이고요. 지금부터 여기 어정역 사거리 출발해서 어정 상거리 우회전, 강남대 지하철도 진입해서 기흥역 사거리 우회전, 신갈역 사거리 좌회전, 구갈지구대 유턴, 신갈역 사거리 좌회전, 면허시험장 사거리에서 직진해서 시험장 출입구에서 들어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버스 때문에 시야 가리죠? 버스도 보내세요. 버스도 보내고 출발할 때 우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차들, 오토바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측도 보셔야 됩니다. 도로 시작할 때는. 자, 왼쪽 보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깜빡이 꺼주고 쭉 직진합니다. 자, 3차로로 계속 직진해야 되는데 3차로에 가끔 이제 불법 주정차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약간 있어요. 감점 먹거나 실격되거나. 그래서 우리 도로주행 용인면허시험장 영상 올려준 것처럼 왼쪽으로 진로 변경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로 변경 한번 해볼게요. 아, 신호 멈춰야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자, 정신을 약간 넘었는데 요거는 실격이 될 수도 있고, 예, 상황에 따라서는, 검정원에 따라서는 봐줄 수도 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 가면 실격 처리됩니다. 이렇게 멈춰도 실격되고 가도 실격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신호등을 예측을 하셔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호등은 운칠기삼인데, 자, 운이 나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검정원에서 뒷바퀴까지 정신을 안 넘어갔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정원에 따라서는, 예, 원칙적으로 실격이지만 봐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갔으면 실격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급브레이크 정도는 아니에요. 감점은 안 뜹니다. 자, 전방에 뭐 불법 주정차 없으면 그냥 3차로 진행해도 됩니다. 자, 좌측간 미리 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보고 질러면요. 자, 다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자, 우측으로 다시 언제 옮기냐면 500m 전방이나 300m 전방에서 우회전이라는 멘트, 우측 방향이라는 멘트 듣고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아파트 단지역 지나면 오른쪽 버스는 지나서 우측으로 옮기겠습니다. 미리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다섯 칸 가고, 자,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깜빡이 끄시고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자, 여기 어정상거리에서 우회전할 우측으로 우측 방향인데 들어가면 길이 두 개로 갈라져요. 이때 1차로 가도 감점 안 먹습니다. 야, 감점이 먹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 우측 방향 길이 두 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여기 실선에서 차 들어오고 주의하시고요. 봅니다. 안전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왼쪽 차로 있죠? 둘이 갈라지기 때문에 왼쪽 차로로, 네, 들어가도 됩니다. 네. 방 같은 게 우측 깜빡이 켰는데, 우측 깜빡이 켰으면 오른쪽 붙어야 되고, 우측 깜빡이 안 켜면 왼쪽 차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방금 제가 우측 깜빡이 켰었거든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게 맞아요. 이런 건 이제 정확히 검정할 때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지하철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검정원한테 혹시 불안하면 꼭 물어보십시오. 지하차도 진입.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여기서 다시 멘트가 나오겠죠.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지금 55km죠, 그죠? 예, 그러면 감점 안 맞겠죠. 여튼 내리막에 속도 붙는 거 조심하시고요. 예, 60 넘으면 실격됩니다. 예. 58km 브레이크 살짝 잡을게요. 자, 지하차도 나오면 우측으로 진로 변경 한번 할 겁니다. 시선 유도봉이 아마 보일 건데, 점순 구간이 보이면, 멀리 보이면 우측으로 진로 변경 해보십시오. 해버리십시오. 우측 깜빡이 미리 킵니다. 자, 점선 보이죠? 이때 우측 봐야 됩니다.
자, 오른쪽 보고 없으면 진로 변경. 미리 깜빡이 켰기 때문에. 그리고 다 들어오고 이제 깜빡이를 끕니다. 꼭 여기서 변경 안 하시면 상관없어요. 여기서 변경하셔도 되고, 근데 저쪽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자, 브레이크 부드럽게 쓰시고. 그리고 시험 볼 때 채점기에서 나오는 멘트 잘 들으시고요. 네, 멘트만 잘 들어도 문제 없습니다. 자, 150m 우회전 나오면요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전방에 차량 신호는 초록색이죠, 그죠? 반대쪽에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수 있습니다. 요 앞에는 횡단보도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쪽에 우측에는 초록불이면 사람이 있으면 정지해야 되고.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 갈 수 있겠지만 거닐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혹시 정지했다 가십시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주차장이니까 바로 왼쪽 3차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한번 정지 뛰는 사람 있으니까 정지했다가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들어갑니다. 자, 왼쪽으로 한 칸 옮겨야 되는데 도로가 짧죠, 그죠? 교차로가 있어서 여기서 진로 변경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감점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신호 바뀌면 출발하면서 깜빡이 켜고 교차로 지나서 진로 변경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앞으로 땡기면 땡기셔도 되고 안 땡기셔도 되고, 저는 땡기겠습니다. 브레이크 떼고 엑셀만 살짝 더 땡긴 다음에 다시 중립 놔야 되겠죠, 그죠? 자, 왼쪽에 미리 한번 좀 보세요. 차들이 많으면 내가 가다가 진로 변경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앞만 보고 있지 마시고, 차가 저쪽 계속 오네. 그럼 내가 진로 변경 여기서는 힘들겠다. 깜빡이 켜고 계속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진로 변경을 바로 못할 때는. 자, 끊고 출발합니다. 자, 깜빡이를 미리 켜셔야 돼요. 자, 깜빡이를 미리 킵니다. 자, 여기서는 진로 변경하면 안 돼요. 저 앞에 교차로 지나면 30m를 간 거거든요. 자, 아직은 왼쪽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점선에서 옮겨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왼쪽 보고, 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천천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완벽하게 들어가면 이제 깜빡이 끄시고 다시 깜빡이를 킵니다. 자, 왼쪽에 차가 있습니다. 이 교차로 지나서 진로 변경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왼쪽 보고 없으면 진로 변경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자, 60 안 넘게 주의하시고요. 깜빡이 미리 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왼쪽에 안전 확인하시고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깜빡이 껐다 다시 켜야죠. 자, 멈추면 중립. 그리고 또 앞차들 또 신호 위반하고 가는 경우 많아요. 그거 따라가시면 실격되니까 앞차 간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신호 위반하는 차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어 넣으시고 출발. 마찬가지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멘트 잘 들으시고. 앞에서 유턴해야 되니까 좌측 깜빡이 켜시고 약 150m 앞. 이제 브레이크 밟으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유턴 차로로 들어옵니다. 유턴입니다. 깜빡이 당연히 껐다 켜고 1초 안에 켜셔야 돼요. 자, 좌회전 들어왔죠.
내려놓고 앞에 돌고 앞에 돌고 또 앞으로 와서 이제 돕니다. 이제 풀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좌회전입니다.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이 킵니다. 다섯 개 가고 자 왼쪽 부분 진로 변경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다시 껐다가 다시 좌회전 깜빡이 바로 켜주시고 좌회전입니다. 자 신호 잘 보시고요. 자 정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정선을 살짝 넘을듯 말듯 했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서 유턴을 좀 늦게 돌면 앞에서 좌회전 신호가 걸릴 수 있네요. 여러분들 이런 신호등 체크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우회전 하실 때, 뭐, 이렇게 A코스든 뭐, C코스든 우회전 하실 때, 저기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죠? 빨간불인데 사람이 서 있으면 무지개 정지했다 가셔야 돼요. 도로교통법 개정됐죠, 그제? 우회전할 때 사람이 건너편에든 우측이든 사람이 서 있으면 일시 정지했다 가라는 거, 요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출발할 때 좌우 한전 확인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출발할 때 앞만 보고 출발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좌우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출발할 때 좌우 보고 출발. 항상, 정차 출발할 때. 기어 놓고 좌우 확인, 출발. 2차로 들어오시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속도에 주의하시고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150 들려도 매 틀려도 깜빡이 켜지 마시고 아직 요 교차로 통과 오시는 겁니다. 우회전입니다. 멈추면 중립. 자 신호 들어왔죠. 자 이제 우측 깜빡이를 킵니다. 교차로 지나면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앞에 시험장 입구에서 나오는 차들 주의하면서 예, 우회전합니다. 우회전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 시험장 예. 예, 시험 보는 코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른쪽 들어가서 자 이제 종료 멘트 나오면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앞에 정지 예, 피르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험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십시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